네, 안녕하세요, 사칭입니다. 여러분들, GTA5의 새로운 업데이트가 나왔죠. 튜너 업데이트! 인터넷 나무산 드레스! 여러분들, 저는 이 차량을 리뷰할 거예요. 바피드 도미네이터 GTT. 자, 보시면은, 이동수단 제형 같은 경우는 전부 다 4칸이 안 되고, 그냥 살짝 애매한 정도인데,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평판 레벨을 높이면은 90만 달러에 살 수가 있지만, 저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122만 달러 주고 살게요. 900클릭! 여러분들, 제 차량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피드 GTT. 먼저, 저면으로 보시면은, 옛날 미국 차의 느낌이 많이 나는군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양쪽에 두 개씩 있고, 가운데 이렇게 공간이 나눠져 있어요. 라디에이터 그릴.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눈이 이렇게 파여있어요. 원형 헤드라이트를 제가 좀 자세히 볼게요. 자세히 보시면은 안에 엔진이 보이죠. 하이어반 같습니다. 그리고 버퍼 아래쪽을 보시면요, 이렇게 낮게 깔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본넷 같은 경우는 진짜 평평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심플할수록 차가 더 커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는 원형 타입. 그리고 뒤쪽 쿠페 라인은 시원스럽게 쫙 빠져있어요. 굉장히 아름답고요. 요즘에도 이런 디자인이 나왔으면 좋겠군요. 일자로 이렇게 쭉쭉 그어진 테일램프, 이거 딱 봐도 머스탱이죠. 그리고 뒤쪽에 듀얼 머플로 달려있고 램프 하나씩 여기 달려있네요. 이번에는 내부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옛날 차라 그런지 우드 트림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창문 같은 경우는 이거 돌리셔야 되고요. 계기판 같은 경우는 당연히도 아날로그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게이지들, 그리고 밑에 라디오가 달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는 이게 50년 전에 출시가 된 차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퀄리티가 좋아요. 이번에는 제가 트렁크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천천히 들어오시면은 트렁크가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갇히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이게 트렁크에 갇힌 시점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차량의 모든 문을 열어볼게요. 이동수단 모두에게 딸깍. 그렇지! 여러분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뭔가 새로운 게 생겼어요. 이동수단 스탠스 기본. 아하! 하강 내릴 수 있고. 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런 기능이 달려있네요. 신기하네요. 먼저 엔진을 보시면은 그 시대의 감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같은 경우는 입구가 살짝 좁네요. 내부 공간은 나쁘지 않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차 밑에가 좀 납작하네요. 이거 안전 괜찮은 건가 이거? 뭐야 이거? 아, 여러분들 잠시만요. 지금 저희 가게에 손님이 왔다고 해가지고 잠깐 손님 좀 봐주고 올게요. 고객의 차량을 개조하려면은 이 키를 누르십시오. 정비. 오, 됐어. 35,000달러에 고객 차량 개조를 진행하시겠습니까? 마이샷 35,000달러 개이득. 어, 뭐야 이 사람. 뭐야 이 사람. 야, 대박인걸 이거? 55,000달러? 배달료 25,000, 35,000. 와, 여러분들 정비소 꼭 사세요. 이거 진짜 돈벌이 쏠쏠합니다. 오케이. 다음에는 바로 주행 성능 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스타트. 아, 처음에 살짝 휠스핀도 있고요. 그리고 기어 1단이 조금 오래가네요. 하지만 그것만 넘기면은 속도가 금방 올라와요. 120마일 돌파? 어? 130마일 돌파? 처음에는 느린데요, 속도가 붙으면 확실히 빨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고속 핸들링 오른쪽. 오우 잘 안 돌아가요. 여러분들, 그리고 머슬카를 운전할 때는 잔악계나 뒤털림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쪽으로 살짝 턴. 나이샷 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윌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스타트. 어, 뭔가 살짝 들리는데 그렇게 완벽하게 들리진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피드 도미네이터 GTT 잘 부탁드립니다. 내구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그 다음에 범퍼. 먼저 앞범퍼 같은 경우는 1차 범퍼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뒷범퍼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1차 스무스 뒷범퍼 달아줄게요. 다음에는 엔진 블록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리고 에어필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안 바꿔도 될 것 같긴 한데 이쁜 게 굉장히 많이 보이네요. 아, 정말 이건 어떡하지? 크롬 슈퍼차저 달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럭 브레이스 같은 경우는 이거 솔직히 안 달아도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맨 밑에 거 달아줄게요. 엔진 플럭. 이번에는 인터쿨러를 보겠습니다. 트윈팬 인터쿨러 달아줄게요. 여러분들, 엔진 블록을 그냥 1차 밸브 커버로 바꿔줄게요. 다음에는 머플러를 보겠습니다. 머플러 종류도 꽤나 많아요. 레이스 머플러 달아줄게요. 다음에는 팬더로 보겠습니다. 와, 팬더로 오버핸드로 개조할 수도 있어요. 1차 오버핸드 달아주겠습니다. 다음에 그릴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릴 제거 달아줄게요. 다음에는 헤드라이트 커버로 보겠습니다. 와, 진짜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차 헤드라이트 그릴 달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후드 캐치를 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스트레이트 후드 캐치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는 후드를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개조 항목이 18가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상당히 큼지막한 것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1차 세이버 터보 후드 달아주겠습니다. 다음에 경적은 아무거나. 그 다음에 인테리어, 먼저 시트를 보겠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는 카본 레이스 시트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핸들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롤케이지 같은 경우도 건드리지 않을게요. 조명, 빨간색 조명 달아주겠습니다.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레드. 그 다음에는 상징을 한번 볼게요. 와, 역시나 이런 상징들이 있어줘야 겠죠? 뭐 이상한 것도 있는데 중간에 상징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루버, 뒤쪽에다가 루버를 달 수가 있습니다. 카본 루버 달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포뮬러 레드, 그리고 2차 색상은 카본 블랙 달아주겠습니다. 트림 색상은 블랙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액센트 색상 같은 경우는 다이아몬드 블루 달아주겠습니다. 다음에는 스커트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뒤쪽에 뭔가 생기고 있죠? 카본 필러 배기구 달아주겠습니다. 다음에는 스포일러를 보겠습니다. 이 차량도 스포일러를 달 수가 있어요. 일단 스포일러는 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는 스플리터. 아, 밑에 있는 스플리터를 바꿔줄 수가 있군요. 카본 레이스 친 스포일러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차광 띠 맨 밑에 거 달아주겠습니다.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풀어 터보 장착 완료. 자, 그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트랙 중에서 골라주겠습니다. 히든 식스 달아주겠습니다. 휠 색상은 스톤 실버 달아줄게요. 타이어 부카라 화이트 장착 완료. 타이어 양상 로그립 타이어랑 방탄 타이어가 있네요. 로그립 타이어는 LS 자동차 모임 전용 개조 품목이며 로스단토스 튜너에 포함된 자동차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달아볼게요. 구입을 클릭. 타이어 연기는 빨간색 타이어 연기. 트랙문은 리무진. 아, 뭔가 휠 색상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잠시만요, 바퀴 색깔을 좀 바꿀게요. 휠 색상은 브로스트 화이트. 여러분들, 제가 지금 로그립 타이어를 끼고 왔거든요. 시승 트랙에서 얼마나 미끄러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핸들 최대로 꽂고 바로 악셀. 그러면은 어우, 왜 출발을 못해 이거. 많이 미끄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제가 본격적으로 한번 달리면서 드리프트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서 드리프트 스타트. 여러분들 스페이스 안 눌러도 됩니다. 그냥 악셀만 밟고 있어도 저절로 드리프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윌리는 과연 될까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스타트. 오, 윌리 돼요. 오호. 여러분들, 제가 타이어를 다시 원래대로 바꾼 다음에 직진 레이스 해볼게요. 자, 먼저 RT3000. 이때 수프라 두부차 아니스 레무스. 얘도 수프라. 이건 뭐였지? F1 머스탱 다치 챌린저. 그리고 체르노버그. 출발 하트. 아, 역시나 머슬카라서 초반 발차량이 좀 느리죠. 하지만 체르노버그는 이깁니다. 그리고 두부차 이기고, 저기 마리오 카트 이기고, 오, 그리고 제가 점점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프라 이기고, 스카이라인 이기고, 제끼고 다치 챌린저 이겨야죠. 아, 3등 나이샷. 자,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나이스. 제가 빨리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F1 차량들이나 다른 차량들이 바로 추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코너링 진짜 잘해야 돼요. 코너링 머슬카 코너링 스타트. 보시면은 옆으로 잘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살짝 밀리네요. 안돼. 아, 드리프트가 아니라 그립을 유지하면서 가야 되는데 망했죠. 1등 F1, 2등 에메로스, 3등 RT3000. 오케이, 이번에는 레이스 맵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동차는 머슬카, 시간대 점심, 날씨는 비, 차량 통행 없음, 지명수배 끄기. 과연 누가 이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 차가 다 머슬카야. 근데 출발 스타트. 아, 첫 스타트 진짜 느려요. 아, 로우라이더 괜찮으신가요? 로우라이더 여러분들 진정하세요. 천천히, 교통사고 안 나게. 이게 원래 무충돌로 하려고 했는데 무충돌을 고르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조심해서 갑시다. 여기서 드리프트. 아이, 하이, 한번 갑시다. 코너 가실 때 조심하세요. 빗길에 머슬카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고, 제가 일부러 민 건 아니고요. 아이쿠. 이름 쌤쌤. 로라이더. 오케이, 교통사고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데 다행히 부상자는 없다고 합니다. 정말로 다행이죠. 이쪽으로 스타트.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어요. 이쪽으로 천천히, 다음에 이쪽으로. 와, 여기서 사람들 지금 교통사고 왜 이렇게 많이 났죠? 여기서 멋있게 드리프트 스타트. 아니 여긴 어디야? 안돼 어우, 살았죠. 오케이, 이것도 나름 빠른 루트였어요. 아니, 뭐야 이 사람들. 아니, 여기 사람들 왜 정모하고 있어. 아니, 사람들. 아니, 아, 자, 갑시다. 다들 들어가세요. 어? 자, 여러분들 빨리 다들 들어가세요. 자, 저도 들어가겠습니다. 이쪽으로 하이어 반갑습니다. 됐어. 자, 1등은 펭귄맨님 축하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찍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디자인도 이쁘고 그냥 재밌어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